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본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성장주로서의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는 하반기 되면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각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주도주가 충분히 나왔던 상황들, HLB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주도주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주도주가 탄생하는 배경이 성과가 뚜렷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다 보니까 어떤 단순한 기대감 외에 보여줬던 성과가 기반이 됐다라는 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AACR이라고 하는 또 암학회가 초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4월 5일 날 개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 또 같이 시장에서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흐름들을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기대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은 벌써 오래된 제약사 쪽의 입장인데 특히 존슨앤존슨가 신청한 렉라자, 레이저티닙이죠. 이쪽이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에 관련된 쪽에서 FDA 우선심사 대상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치료와 관련된 병용요법이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승인 후에는 출시됐었을 때, 약이 출시가 됐었을 때 마일스톤을 약 한 1,800억 가까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아마 주가에 대한 강한 동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AACR에서 ABL바이오와 이민온 CR한 쪽에서 기술 도입을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2종을 같이 동반적으로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쪽도 같이 주축인 제약사의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이 움직이면서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일스톤의 대상이 되는 흐름들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9만 원대, 저는 고점 때 넘어가는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유한양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 6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반정민 소장님도 제약 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암학회와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들이 있다고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유한양행과 연관되는 기업들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지금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원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오 안보법을 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도 좀 같이 붙어서 AACR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특히 물론 이제 하원의원에서 대통령까지 거치려면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과거에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일제히 좀 제약바이오 쪽에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ACR과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좀 접목을 좀 더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L바이오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중 한체 플랫폼 기반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파이프라인으로는 대장암과 고형암, 그리고 파킨슨병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미국 암학회에 대해서도 그램바디 T를 좀 적용을 한 ABL112 그리고 407에 대한 비임상 데이터 포스터를 좀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ABL 바이오 쪽에서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유한양행과도 좀 연관성이 있기를 합니다. 특히 유한양행의 면역항암제 중에 YH32367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ABL 바이오와 공동으로 좀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한양행에 따른 이슈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ABL 바이오도 같이 좀 연계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ACR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ABL바이오의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300원이고 손절가는 2만 5,4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자, 뭐 두 분이 제약 바이오제 비슷한 부분 많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ABL 바이오 오늘 관심종 분석을 해 주셨고 목표가 3만 3,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